이쪽을 또 키울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흙이 이 정도 선수한다면, 네, 잡을 마음은 없어 보이네요. 살려주고 선수를 뽑아서 이쪽 부근 어딘가를 흙이 둔다면 여기 모양도 거대해지죠. 네. 그래서 이수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백은 끼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아, 입구자를 먼저.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가려면 이수로는 네. 반대편 날짜가 좋았죠. 아. 왜냐면 지금 흙이 여기를 받지 않죠? 흙은 이렇게 와야죠? 이거 살기 어려운 모양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왜안 좋냐면, 백은 사실 그냥 날짜를 가고요. 네. 붙이면 끼워서. 여기 젖히는 것과 끊는 거 맛보기를 했으면 지장이 없죠. 네, 우승주 어린이 잡으러 갑니다. 갑자기 바둑판이 심상치 않아졌어요. 이수로 여기 없으면 잡힐 일은 없었거든요. 네. 아, 들어간 것까진 네, 좋았는데요. 들어가면 잘했죠. 여기를 막으면, 보세요. 이게, 이닝 선수이긴 하지만, 네. 잡아볼게요. 여기를 두고요. 흙이. 치중 가고, 이을 때 여길 이어도 돼요. 아, 자체로 못 살아 있군요. 이렇게 두는 유명한 모양 있지 않습니까? 네.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현재 두면, 모양을 내면, 패가 아니에요. 네, 오궁도와. 그렇죠. 이건 오궁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빅이 아니에요. 네. 백은 두면 잡히니까 못 두는데 흑은 두면 오궁도 하니까 잡혀 있다는 모양이죠. 이거 초반에 조금 백이 미스했는데요. 냉정하게 여기서는 여기를 두고요. 아, 자, 잡으러 가면요? 잡으러 가면 끼어서 패를 하는 거죠. 여기 횟감 공장이 있잖아요. 아, 네. 막으면 이렇게 자, 끼우긴 했는데, 끼었죠. 아, 여기서, 여기서라도 둬야 네, 돼요. 여기서라도. 폐 모양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으면 잡혀요. 못 사는 모양이에요. 이어 아 이면 안 돼요. 아 이면 아, 안 되는데요. 이었어요. 자, 이제 흙도 주강 약점을 보강해야죠. 이 사활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네. 여기서 막으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젖히면 살죠. 아, 젖히면 급소를 두고요. 네, 근데 여기 붙이면 못 사는 모양인데요. 지금 안 좋은 변화도를 그려줬는데 일단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승주 어린이가 여기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볼수 네, 있을까요? 흙은 이렇게 둘중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아, 둘중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똑같군요. 정말 많이 나오는 네. 모양이거든요. 바로 둘 때. 이걸로 이렇게 두면 안 되죠. 흙이 이렇게 두면. 이건 좀 달라요. 아, 빅 모양이 네, 빈 모양이 나올 수 나오는군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 아, 들어왔어요. 네. 뒀습니다. 이때 주의할 게, 흙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면 안 되거든요, 또. 네. 이쪽을 지금 막아야잖아요. 여기 네. 두면은 빅이죠. 자, 여기서 김태윤 어린이. 이수를 둡니까? 아, 아, 두잖아요. 떴어요. 제가 실력자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네. 바둑이. 아, 이거 곤란해요, 지금 백이.